자, 흑발로 돌아온 러브의 브이로그. 오늘은 이제 또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요. 요즘 제가 최근에 뭐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면 요리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치킨, 피자, 뭐 떡볶이 이런 거는 막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면 요리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두부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단백질도 높고, 또 탄수화물도 낮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요리해서 가볍게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두부면으로 파스타를 한번 해서 멤버들이랑 같이 먹어볼까 합니다. 태엽이가 이제 유정이가 저번에 저한테 닭가슴살 볶음밥을 해줬잖아요. 거기에 보답도 할겸 태엽이랑 뭐 나머지 멤버들도 있으면 같이 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재료부터 사러 가시죠. 뿅. 다음은 그럼 이제 이마트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요즘 저희가 먹는 떡이거든요. 이게 단백질도 있고, 쌀이 아니라 이게 현미쌀인가 해가지고 칼로리도 괜찮고, 어쨌든 배고프면 근손실. 이거는 밤 호박 맛이에요. 맛있게. 프로다, 프로. 얘는 흑임자 맛. 저는 개인적으로 흑임자보다는 밤 호박 맛이 더 맛있어요. 쇼핑 끝! 두 분 열심히 마트에서 카트 모시더니 차 눕자마자 차 타자마자 바로 누우시네. 저는 가서 바로 두부면 파스타 맞나? 한번 해서 멤버들이 먹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재료를 아까 씻어가지고 재료 손질을 해서 영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재료 손질도 과정이라서 마늘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재료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여기 보시면 마늘 있고요. 여기 양송이, 여기 새우, 얘가 칵테일 새우인가? 새우 있고, 양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두부면이에요. 두부면이 탄수화물 3g이고 단백질이 15g이나 들어있어요, 무려.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단백질이 또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카놀라요. 솔직히 올리브유를 다들 쓴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제가. 어떤 때 뭐가 쓰는지 몰라서 모든 요리에 사용 가능하다길래 얘를 들고 왔고요. 그리고 얘는 소금. 얘는 5000년의 신비. 이게 5000년 동안 이게 구운 소금이어가지고. 그리고 얘는 후추. 그리고 얘는 저희가 먹는 닭가슴살인데 단호박 치즈 맛이에요. 뭔가 요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체다 치즈. 생크림은 이게 칼로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도 이쁘게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해요. 우리 엄마가 진짜 금손이거든요. 그래도 나도 엄마 아들이니까 잘 하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처음 해봐요. 그래서 약간 떨려요. 근데 진짜 위험해. 이거 선글라스 끼니까 안 보여. 이런 모양으로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재료 손질은 브레이너나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여기 레시피도 적어왔어요. 자, 1번 팬 위에 기름 깔고 마늘 볶고. 마늘 친구들 아! 뜨거! 불이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줄여가지고. 얘 원래 이런가? 이거 원래 튀는 게 정상인가? 왜 이렇게 튈까? 얘 왜 이래? 기름이? 기름이니까 튀는 건가? 아 뜨거워.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원래 이래요? 왜 이래? 어머? 왜 이러실까? 근데 벌써 맛있는 냄새가 올라와요. 자, 두 번째. 자, 마늘이 좀 볶았다. 바로 양파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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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볶아, 양파 볶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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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한테 다 타고 난리 났어 지금. 짝! 뜨거워. 그럼 3번이 자 이제 우유를 넣어줄게요. 우유를 이제 넣어줍니다. 짜자자자. 불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버섯 친구를 넣어줍니다. 버섯은 맛있으니까 많이. 지금 약간 요리 같은 냄새가 나요. 자, 그 다음 치즈를 부장도 넣어볼게. 헐, 새우를 안 넣었네? 저는 레시피 모르니까 일단 새우도 넣을게요, 지금. 원래 요리는 이렇게 막 할 때 맛있는 거였어. 새우 친구가 놓자마자 부끄러워서 빨개지고 있어. 체다치즈 한 장, 두 장. 요리는 항상 치우면서 하는 거였어. 맛있게 보이는데? 그렇지. 지금 벌써 앵간 나와. 이거 봐봐. 지금 보시면 비주얼이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새우도 잘 익고 있고 계속 좀만 더 졸이면 될 것 같은 느낌. 계속 한번 졸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왕 생크림을 샀으니까 조금만 넣도록 할게요. 소금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약간 느끼한 것 같아. 이제 면도 선생님들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이제 바로 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선생님들 예. 적당한 냉정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브이로그 이거 못 쓰는 걸로 하고 끝낼까? 왜? 데코레이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비주얼만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담에 접시가 없어서 그렇지.